오늘 할 트레일러는 제목이 워입니다. 워. 전쟁. 뭐야 이름 너무 대충 지은 것 같은데. 이름 대충 지었다고? 아니 전쟁 그냥 전쟁이야. 네 이제 볼까요? 3D 좀 티가. 3D예요? 약간 3D 아닌 것 같은데. 저거 CG다. 근데 저거 뛰어내리는 아, 저거 거 진짜 CG다. 아니야? 이거? 뛰어내리는 거 CG 같은데. 때릴 줄 알았다. 뭔가 좀 스파이 이런 건가? 이거는 주인공은 백인인데? 와 팔뚝봐. 와 팔뚝봐. 약간 인도 야시라 느낌 안 나는데? 오 이거 돼? 뭔가 내용 좀 뻔할 것 같은데. 아 그 전쟁 관련된 거니까. 오. 아 이게 총도 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네. 아 나쁜 놈이었어. 얘가 나쁜 놈이었어. 나쁜 놈 닮았어. 잘 생겼네. 좀 분노해질 줄 느낌 나지 않아요, 그죠? 얘 나쁜 놈이에요. 그러니까. 아닌데?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 아니야? 아니, 제 인도 얘가 그냥 주인공. 아 주인공 닮은 거네 그러면. 좋은 거네. 좋은 거네. 인도 분들인가? 오, 다 인도 분들일 거예요. 되게 잘생겼다. 아, 추겠네, 추. 아 근데 왜 이거 막 여자 아 그러니까 좀 이런 거 더 남자 분도 나오잖아. 아 근데 리액션 잘 찍었다 봤을 때. 맞고 근데 진짜 크다. 스케일이 엄청 큰 것 같은데 다 타는데? 아 콤비였어 알고 보면은. 아 나쁜 놈이 아니네. 아 근데 진짜 아 둘이 되게 멋있다. 아, 진짜 멋있다 그죠. 오 눈 위에서 경주해. 차 뭔데? 아우디. 되게 멋있다. 중간중간 춤이 끼어있긴 해. 저 여자분들을 왜 갑자기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죽고 막 약간 미션 임파서블 따라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. 어 맞네. 뭔데 이거 뭐 미사일도 쏴? 이야 배 다 부수고 와 날랐네. 아 근데 저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? 한번 보고 싶긴 하던데. 오 스케일 진짜 커 보이는데. 어 뭐야? 와 아, 몸 근데 찌는 게 조금 웃겼어. 근데 몸 진짜 좋다. 아까 둘이 맞나? 둘이 맞지 맞다. 난 솔직히 아, 근데 이 영화 안 봤는데 결론을 알 것 같아. 죽겠지 그 백인이. 백인이 죽고. 백인이 죽고. 약간 미션 임파서블 약간 오마주한 느낌도 막 되게 많이 나고. 끝이네요. 네. 어떠셨습니까?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. 근데 실제로 인도 영화 예고편들 여러 개 봤었는데 이렇게 보고 싶은 영화 좀 처음인 것 같아요. 저는 뭐 네. 인도 거는 안 보긴 했는데 뭐 잘 모르. 사실 인도인지 무슨 다른 외국인지는 솔직히 전 잘 몰라. 뭘 정도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진짜 인도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. 그냥 할리우드 영화. 그냥 할리우드 영화의 느낌이 많이 묻어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재밌었습니다. 이런 장르가 전 좋아하는 장르니까. 액션. 네 액션. 블록버스터. 돈 많이 쓴 영화. 이거 얼마 쓰셨을 것 같아요? 2억 불? 그 정도 쓰지 않았을까? 250억 썼다. 오, 250억? 인도니까 가능한 거야. 250억을 쓰고 만들었다고 이걸요? 와 대단하다. 우리가 좀 빨리 지나서는 CG가 제일 많은가 보다. 그러면 거의 다 네 분 다 CG로 찍었나 보네. 시드니 안 갔는데 시드니 간 것처럼 단 느낌 연출하고. 근데 이런 거는 진짜 CG 같지 않다. 개봉국을 얘기를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. 진짜 막 근데 사실 개봉국 얘기 안 하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런 힌트가 있었죠. 인도 영화라는 힌트가. 댄스의 느낌이 딱 바로 나는 그런 몇 장면의 커트가 있었는데. 우리나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신파가 항상 있죠. 우리나라는 약간 그게 인도의 춤인가? 인도의 춤 같은 느낌. 아 솔직히 근데 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도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이게 흐름을 깬다니까 딱 갑자기. 나는 개인적으로는. 근데 그런 영화가 잘 되니까 이런 것도 보면 됐죠. 맞아 우리나라 신파 잘 되잖아요. 일단 그 배우 두 분이 되게 잘 생기셨네. 아 근데 몸 진짜 좋더라. 몸도 좋으시고. 활뚝 이만한 활뚝 이만하던데 뭐.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 작년에 알라딘 나왔잖아요 영화. 네. 그게 1,000만 넘었거든요. 한국에서? 네 한국에서 1,200만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인도 배경으로 당연히 윌 스미스 나오고 그런 할리우드에서 촬영한 영화긴 한데. 영화 자체도 그런 인도풍의 영화예요. 그런데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1,200만의 영화를 봤다는 거 보면은 이것도 우리나라에 나오면은 저는 좀 인기 많을 것 같아요. 액션 좋아하는 사람들 한 번씩은 좀 볼 것 같은. 전 액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난 로맨스. 아, 근데 너무 그 딱 스토리가 보이지 않나요? 사실 근데 모든 액션 영화의 스토리는 다 비슷하잖아. 아 그래서 뭔가 나는 굳이 안 볼 것 같긴 한데. 액션을 얼마나 잘 찍었냐에 네, 따라서 재미가 하죠. 달라지긴 하는데. 근데 트레일러 안에서도 되게 막 싸움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나오긴 해가지고. 아, 그 서른 자동차 씬은 좀 멋있었어. 그런 것도 있고 뭐 나름 스케일도 좀 큰 것 같고 좀 궁금했던 영화인 것 같아.